네, 이런 논란의 중심엔 조국 후보자 딸이 영어 봉사활동을 하고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상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이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다른 교수의 추천을 받은 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 영어 봉사활동과는 아무 관련 없는 미술 전공 교수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동양대 영어영재 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다른 교수의 추천을 받아 정상적으로 총장상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 측이 딸 총장상을 추천한 인물로 지목한 A 교수는 미술 전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양화 전공으로 영어영재센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조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거나 평가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영어영재센터 관계자는 A 교수는 총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추천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양대 관계자는 A 교수는 정경심 교수 연구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며 자주 왕래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상을 위조한 뒤 A 교수가 추천을 의뢰한 것처럼 말을 맞춘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